그래서 이렇게 M자 부분에 동전을 놨을 때 거울 보시고 이게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대략 짐작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할 때 모발 개수, 내가 과연 몇 모나 필요할까? 모로 얘기하는 병원이 있고 모낭으로 얘기하는 병원이 있어요. 모발이라는 건 이제 밑에 뿌리가 모발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머리가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모낭이라고 그래요. 한 뿌리, 한 모낭이고, 근데 이제 위에서는 줄기가 한 개가 나오는 모발도 있고 두 개가 나오는 모발도 있고 세 개가 나오는 모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기지만 세 개의 모낭을, 모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발을 이제 산모 모낭이라고 하고, 한 뿌리인데 세 개가 나오니까 되게 풍성하고 좋은 거죠. 이런 게 많을수록 이제 그러니까 모발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모발 이식할 때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에 몇 개를 넣을 수 있느냐가 이제 모발 이식 의사들마다 항상 논란이에요. 의사마다 다르고 나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몇 개까지 넣으면 안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 안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고밀도라거나 아주 밀도를 낮춰서 이식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평균적인 이식량을 얘기 드리면 1제곱센티미터에 35에서 한 50 모나, 그러니까 뿌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정도를 이제 한국 사람의, 아시아인의 모발 이식에서 평균치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수로 또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이제 병원마다 모낭으로 얘기하는 병원, 뿌리를 우리가 이식하니까 뿌리로 기준으로 가격을 매긴다 하는 병원도 있고, 결국은 우리의 줄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줄기로 우리가 모발 이식 가격을 매긴다는 병원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요 뿌리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모낭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모 기준으로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가 아무래도 평균적이니까 조금 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35에서 50 모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 보통 모발 평균 개수가 한 1.7에서 한 2.3 요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모 정도로 평균을 보면은 대략 맞아요. 물론 이거 사람마다 변이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35 모낭에서 50모낭이라고 환산하면 1제곱센티미터에 70에서 100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제곱센티미터에 1제곱센티미터를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전으로, 1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10원짜리 동전을 재보면 2cm가 좀 안 되고 한 1.8제곱센티미터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그 정도라고 치고,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5제곱센티미터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가정을 했어요. 저랑 친한 선생님 중에는 요 손톱이 보니까 요 기준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손톱에 올라가는 기준이 1.5제곱센티미터니까 아까 제가 1제곱센티미터 기준했을 때 1.5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에서 75모낭, 그러니까 모수로 환산하면 100에서 150모 정도입니다. 요거에 올라가는 이제 모발 개수가 100에서 150모라는 얘기죠. 150 하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한 100개 정도를 일단 계산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M자 부분에 동전을 놨을 때 거울 보시고 이게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대략 짐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가겠다 했을 때 한 내 M자 한쪽에 한 10개가 들어가네, 이 동전이. 그러면 우리가 100모라고 했으니까 1000모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0모, 예를 들면 비슷한 면적이 1000모에서 2000모가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근데 계략적으로 한 거를 전제를 드립니다. 계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팁은, 수술 받는 병원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랑 비슷한 디자인, 나랑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은 이제 전후 사진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모수나 모낭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고하시면 사실 도움이 되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 면모 받았지?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측정하는 게 사실 사람마다 조금, 이게 동전이 9개가 들어갈지 10개가 들어갈지 11개가 들어갈지 사실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3천모다 4천모다 5천모다 뭐 이런 몇천모 단위가 되게 많은데, 사실 머리가 몇천모라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 머리가 동양인이 한 7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전체 머릿수를 그렇게 보거든요. 머리가 적은 사람 한 5만 개도 나올 거고 많은 사람 한 10만 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만 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는 뭐 적게 봐서 7만 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2천모, 3천모를 이식한다면 한 자릿수의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모발 기준으로 봤을 때, 머리가 많은 사람 기준이겠지만, 그래서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모발이 한 10%에서 20% 내외의 모발 느낌, 상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에서 그 정도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3천모면 뭐 엄청난 것이 커버될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적은 부분이 커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나무를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민둥산을 우리가 산으로 채울 거, 나무로 채울 건데 몇 그루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무가 막 이런 나무가 있고 요렇게 얇은 세, 그 묘목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나무는 진짜 조금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나무는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간격도 필요할 거고요. 이게 모발이 어느 정도 간격이, 뿌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이제 묘목은 요만한데 뿌리가 막 이만해요. 그러면 간격을 또 촘촘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그 아주 큰 나무지만 뿌리는 오히려 또 약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비슷하다 라든가 좁던가 하면은 생각보다 또 많이 촘촘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뒤를 보시, 모발 상태를 보고 머리 굵기를 보고 밀도를 보고 양이 얼마나 확보가 될지. 모발이식은 사실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람의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몇 퍼센트의 모발 갖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배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적화 배치라는 말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니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가성비 얘기하면서 하듯이 머리카락이 무한되면 그냥 막 하면 돼요. 막 고밀도도 해보고 막 이식하면 되지만 머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최대한 조금 이식했지만 많아 보이게 만드는 걸 저희가 최적화 배치라고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전에 한번 여기 이렇게 해주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모발 이식할 때 필요한 모발 개수 측정하는 법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한 100모 정도다 이런 느낌으로 측정 한번 해보시고요. 사진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나랑 비슷한 사람 찾아보시고요. 이 두 가지 하시면 대략적인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